제목이 조금 길기는 해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라.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당한 이 위급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북 열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참. 그리고는 15년에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돌리셨으니 이 우주의 해를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움직여서까지라도 내가 택한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뒤로 돌아가게 해 주셨는데 야,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 이 세계의 우주 전체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스기야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이런 기도들이 터져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7편의 기도는 이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절박한 기도처럼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설교를 들으면서 작은 표제의 제목들이 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동안 작은 표제의 제목들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작은 표제의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드디어 17장 말씀에 와 보니까 작은 표제의 제목이 무엇으로 기록되었냐면 다윗의 기도라.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제목으로 붙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저는 뭐 수요일날 집에 도착했죠. 이제 여행 갔다가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남주희 성도님께서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자기 친구가 여기 잠깐 왔는데 저녁을 먹던 중에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했는데 그 친구분의 오라버니가 그만 폐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굉장한 위급 상황이라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 남주희 성도님의 그 여자친구분 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오빠가 하나뿐인데 그래서 계속 울고 있어서 뭐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니까 저희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만났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뜻이 있으시다면 이 오빠를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참 생판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무 연고지도 모르던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계신 폐암으로 고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연락 오기를 한국에 가서 한국에 하나님을 꼭 한번 다시 믿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는 이분 동생분에게 가셔서 꼭 하나님을 꼭 전해주라고 가장 병들고 아플 때에 복음이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 가셔서 하나님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나도 여기서 당신의 오빠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겠다고 당신의 오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공대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참 혹시 압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지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지 그의 동생이 미국에 사니 혹시 압니까? 오클라호마에 와서 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그 시편 17편을 통하여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정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아주 급박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급할 때는 거짓이고 뭐 위장이고 뭐 꾸며가면서 읽기도 못합니다. 진짜 급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내 속사정 아시지요 하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진정으로 그냥 거짓 없이 막 그 드러내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들이 터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의 그 기본의 그 바탕을 두고서 기도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나를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 마음 시험해 보시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내게 잘못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가 입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었고 사람들의 어떤 행동거지에도 오직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았으며 강포한 자의 길로도 행치 않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나가며 실족지 않고 나아갔나이다.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인생에 큰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음했던 사건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으로 모의해서 죽어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나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나 돌아서지 못합니다. 아무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다 위선으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그냥 태연하게 그냥 나는 아니라고 살아가지,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드러낼 때 그것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간음하고 사람 죽이고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이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되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직한 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왕이었고 선지자 하나쯤은 그대로 죽여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요 오늘 본문 시편 17, 17편에도 보면 그의 기도는 정직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교만, 내 자랑, 내 의로움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UCLA의 브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다가 거짓말을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성인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13번을 거짓말한다는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통계죠. 참, 일주일 동안 평균이 그래요. 아주 거짓말에 막 달인인 사람은 뭐 사실 13번 더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 그냥 우리 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13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거짓말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속이는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는 그런 말하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감상적인 거짓말, 내가 느낀 감정을 마치 진리처럼,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세 번째는 과장하는 거짓말, 사실보다 조금씩 더 보태는 것. 네 번째는 둘러대는 거짓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기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말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드러나면 곤란한 사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서 이야기하는 거짓말. 다섯 가지 부류로 이제 나눴는데, 보통 이런 거짓말의 부류에 일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13번은 일주일에 거짓말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무명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무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독주회를 한번 열고 싶었는데도, 무명이니까 사람들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올까 싶어가지고 거짓으로 자기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광고를 해가지고는 포스터를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오게 했었는데, 아이 마침 그렇게 포스터를 붙이고는 그 연주회 때 정말로 자기가 거짓으로 말했던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진짜로 온다고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 무명의 이 피아니스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오마 들통난다 이거. 나는 그분에게 가르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몰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명의 피아니스트인데 선생님의 이름을 빌어서 제자라고 올려서 이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한다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 자마이드 당신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 피아노 위에 앉혀놔놓고는 피아노 쳐보라 그러고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멈추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이제 가셔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십시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당신의 피아노 연주가 마치면 나도 한번 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주회가 굉장히 성황이 중에 잘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죽이기로 한 놈이지만은 뜻을 또한 돌이키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맞지만 이 무서움에서 대범판의 뜻을 확 돌이켜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루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기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자랑, 자기의 어떤 과시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나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진정히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를 늘 원했습니다. 정직한 삶의 그 기본이 자기의 삶의 모든 이 정직이 그의 입술에 나가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주의 길을 쫓아갑니다. 또 일어섭니다. 넘어지지요. 또 일어섭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살다가 한계성에 포기하고 자빠지고 넘어가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살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고 그가 하는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기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뭐 하나만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많이 말씀드리면은 뭐 놀러 간 얘기밖에 안 할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번 여행을 하면서 배낚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배를 낚시 가면은 고기 많이 잡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운탕을 끓여주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집 백야드 그 조그만한 레이크에서 고기를 잡는 걸 실력을 닦았거든. 근데 잡아보이 레이크 낚시하고 바다 낚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맞아 보아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매운탕을 끓여주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갔는데 배를 타자마자 머리가 약간씩 핑핑 돌더라고. 팽팽 돌고 아들은 괜찮은데 나는 이 아비가 못 나가지고 배를 타자마자 어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머리가 나중엔 또 아픈데 표시를 내긴 좀 그렇고 해서 야, 내가 고기를 잡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낚싯대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내가 고기를 잡는 건지 바다가 나를 잡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이 막 몽롱한데도 어떡하겠습니까? 내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고기 많이 잡아서 교회에서 한번 매운탕 한번 끓여주면 좋겠다고 결심했는데 아이고 생각처럼 뭐 잡혀야 말이죠. 내가 막 어지러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배 안에 들어가고 잠시 잠을 청한 사이에 예일이가 상어를 잡은 거예요. 7피트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만한 대단한 큰 게. 낚싯대는 안 부러졌는데 그 낚싯대가 좋은 낚싯대예요. 이 레이크 낚싯대하고는 달라요. 앞에 쇠가 달려가지고 길게 단단한데 예일이가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일어나가 보니까는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어랑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일이가 꼼짝 못하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일아 힘도 없는 네가 하겠냐 내가 하겠다 했는데 내가 잡았는데도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땡기는데 막 배 밑으로 땡겨 들어가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참이야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같이 도와서 예일이는 붙잡고 가이드한 사람이 낚싯대 앞을 붙잡고 올리고 감아주고 풀어주고 내려주고 올리고 감아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데 진짜로 상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이거 하나 잡으면 우리 성도들 대박 났다. 진짜 상어고기 맛있을 텐데 야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끌어 잡아당겼는데 이 코앞에 와가지고 그만 줄이 툭 끊어지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차 못 잡아주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편에는 꼭 한번 많이 잡아서 여러분들 매운탕을 끓여주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상어나 고래나 거북이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놔줘야 된다니까. 뭐 하여튼 안타깝게 이런 이렇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낚시를 가기 전에 배를 탄다는 것은 저에게 육신적인 한계가 너무 커요. 어릴 적에도요. 촌에서 대구에 사시는 누님 집에 가는 데에도 무정차 한번 탔다가는 맨날 이게 오바이트예요. 구토를 하고 막 진짜 힘들어요. 막 타자마자 막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이건 막 이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참 멀미의 괴로운 만큼 저는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멕시코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그때 멀미약을 두 개나 먹고 갔는데도 어떤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아이고 허전하실 텐데 초코파이 하나 먹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조금 있다가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더니 그때부터 막 며칠 먹었던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온데 정말로 힘들어. 그때 완전 기절할 조금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은지 그냥 낚싯대는 들고 있는데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보다 안 되니까 그 저 배를 끌던 그 배 주인 집사님이 안 되겠다 목사님 도저히 이래도 쓰러진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다 말고 돌아오게 됐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요 배를 한번 탄다는 것은 제가 단단히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플로리다 가서 배를 타야 되니까 야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단히 준비해. 그 전날부터 많이 안 먹었어. 많이 안 먹고 그리고는 전날 아침은 굶식을 했어요. 딱 하고는 약은 먹어야지. 멀미약은 전날부터 먹었어요. 전날부터 멀미약은 계속 먹고 그날 아침에도 멀미약은 먹고 그 외에 내가 먹는 약이 또 있어. 소화제도 먹고 또 뭐 하나 약을 먹고 이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먹은 속에서 약만 들이제껴 넣어놨더니 속에서 쓴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먹어도 힘이 빠지는데도 그래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만 먹고 또 여비로 멀미약 먹었지만 또 챙겨가야지 혹시 또 멀미약 가 싶어서 주머니에다가 멀미약을 더 챙기고 소화제도 또 이쪽 주머니에 또 챙겨 엮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에 호통을 치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떻게
약만 먹고 살아갔냐. 그러니까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차에 타면 늘 하나님의 말씀 듣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까지 호세아서에서 오바댜까지 네 권을 이제 읽었으니까 요나부터 이제 나머지 말라기까지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호통 양심에다가 호통을 쳐주시는데 너 어떻게 양만 호주머니에 넣느냐는 거예요. 왜 나의 말씀을 신구약,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도 약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네 양심에, 네 마음에 넣지는 않고 어떻게 세상에 너 양만 주머니에다가 넣고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 혹시 안주머니에라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동안 며칠 동안 오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줄기차게 흘러내려가네. 그때 요나서 2장 6절 말씀이 내 머릿속을 관통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진짜 수월의 배속 속에를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났던 그 기도의 음성이 들리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잠시 읽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머리는 두통이 일어났지만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죠,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요, 뭘 한번 타면 막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배를 잘 타고, 고기도요, 예일이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내가 좀 어지러워서 그랬지요. 정신 없어도요, 잡는 건 다 잡아요. 잡는 건 다 잡아서 와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휴가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요나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제가 좀 시간이 들어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 환난과 멸망과 황폐 속에서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들의 메시지들이요 요나서부터 말라기까지 콱콱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힘들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에서 절박하면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될 거예요. 요나서 2장 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세요. 네.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학개 2장 23절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스가랴 9장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야 참 이 말씀들이요 와 내 마음을 들어오니까 제가요 힘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들 많이 있겠지만 말씀이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7절 6절에서 15절도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긴 여행에도 돌아와서 한번 생각하면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꿈과 같았어요. 두 주 시작할 때는 좀 길어 보였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는 그 길었던 두 주간도 꿈과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행 중에 찬양을 들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요,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 정권 시절에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갇혀서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이 붙잡고 이겨냈던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수용소에서 고통을 이겨나가고 죽음과 환난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이 문구의 마음, 이 문구를 마음에 새겨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겨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는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 경전의 주석으로 얘기하면 마드라시라, 마드라시라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그런 주석서에 보면 그 예화 비슷하게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석서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이. 유대인의 그 전승 미드라쉬라고 하는 유대 전승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억제할 수 없어서 기념으로 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이 전쟁의 기쁨, 이 기쁨을 이 반지에다가 어떻게 새겨야 되겠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새길까 고민했는데 도대체 뭘 새겨야 될지 몰라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기쁘니까. 그러니까 자기 솔로몬 왕자를 불렀어요. 솔로몬 왕자를 불러가지고는 왕자야, 여기 이 글귀를 뭐라고 적으면 좋겠니? 내가 전쟁에 너무 기뻐서 너무 억제할 수 없는 기분인데 이걸 뭐라고 적으면 좋겠니? 했을 때 솔로몬 왕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새기세요, 아버지. 그래서 다윗이 그 반지에다가 그 글귀를 새긴 거예요. 솔로몬 왕자의 그 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승리해서 기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실망해서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 있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해 있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 그날이 가까워옴을 올수록 더욱 근신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기도와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극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교만하려고 할 때 혹은 낙심되려고 할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감을 알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